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팬플룻 연주부로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팬플룻을 담당하고 있는 조우상. 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의 고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보성 벌교까지 왔습니다. 아, 우리 조경대 선생님의 소설 태백산맥의 난도 여관으로 나오는 바로 그곳인데 지금은 보성 여관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문화재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매주에 이렇게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펜타곤이라는 팀이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펜플룻과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가지고 세계 민속 음악이라 그래서 남미 음악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팬플룻과 오카리나의 음색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팬플룻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한 곡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계속 음악을 올려드리면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엘콘도 파사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학혁명이라고 그러죠. 농민들의 어떤 그런 혁명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도 공학혁명과 비슷한
그런 그 농민분들의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앞에서 수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시대를 많이 대변했던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페루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자 그분을 위해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 엘콘도 파사라 그래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페루 사람들은 원래 제2의 인생,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콘도르라는 독소리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다 준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늘까지 옮겨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음악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이 이 곡을 가지고 가서 팝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90년대 초반에 그 독일의 팬플루트 연주가 레오 로자스라는 친구가 그 슈퍼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곡을 해서 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장르상까지 가서 그런 곡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뮤비로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폭포에서 젊은 남자가 대단한 통을 들고 막 흔들면서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죠. 펜타곤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펜타곤이라는 것은 오각형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오각형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오온소라는 게 나와요. 그죠? 거기에 뭐 산소, 물, 불, 나무, 흙 이런 것들 각가지 원소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라는 원소가 강해지면서 커다란 힘이 발전을 하고 지구에 침범한 그 우주인선이 망가지면서 이제 결국에 승리를 이끈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이더 차트라 그래요. 보통 의학에서 많이 쓰는 차트인데, 오각형 차트를 만들어 놓고 100%의 만족을 하면 정확히 오각형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따서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성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단체다 그래가지고 펜타곤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여고 오카리나라는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텐데, 이 곡은 첼로, 그리고 팬플롯, 그리고 오카리나 이 세 개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구상이 된 그런 곡이에요. 근데 오늘은 첼로가 없지만은 첼로의 목까지 저희들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여고 오카리나 들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송어부 오카리나라는 곡을 들려드렸네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소는 벌교의 예, 보성여관이라는 곳입니다. 아, 국가문화재청에 예,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로 봐서는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역사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하고 현재는 보성여관이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정 커피숍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2층에 보면은 인터넷 블로그를 봤었는데 뭐 다다미 형태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연이 끝나게 되면은 카메라에 담아서 뭐 여러분들한테 함께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이쪽을 여행 오신 우리 중년 부부가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요. 순천? 오늘 두 분 드라이브 나오신가요? 네. 아니 회원이세요? 네. 제일 네. 행운으로 생각해요. 그죠? 네. 국내에서는 이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상업음악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생활음악을 하는데 생활음악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희 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기타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펜타곤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뜨는 게 아이돌 그룹이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펜플룻, 조우상 또는 고은영 이런 수식어들을 치게 되면 유튜브에 한 천여 편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남미 음악이라든가 남미 악기와 이탈리아 악기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콜라보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네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그죠? 지금 보니까 뭐 4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맞죠? 아니 50대. 아, 40대 같은데.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죠? 딱 보니까 제 노래 나이 또래예요. 저 67년생이거든요. 조금 더 되셨을까? 그죠? 그 또래 무슨 말? 그러시죠? 그때 당시에 많이 좋아했던 곡 중에 그 소리새의 곡 중에 그대 그리고 나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우리 사장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알련 감성이 이 건물에 이런 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50대 중반을 걷는 우리 사장님 사모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쪽 들어오세요. 아, 저희들은 이제 이 폰 안에다가 이 팸플루트와 오카리나를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곡들을 편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00곡 정도를 갖고 다니는데 딱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다 라고 얘기를 듣고 뭐 레라 판타지아 뭐 이런 곡을 준비를 해갖고 가요. 가는데 딱 가서 보니까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 계세요. 그러면은 레이 빨리 바뀝니다. 지금 오늘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렇게 있어요. 아, 되게 보면은 열심히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로망이 있어요. 주로 악기 하나를 배워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어떤 로망이 또 있냐면은 시골에다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은 사장님만 내려가지 사모님들 잘 안 따라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의 그 감성. 존 덴버가 부르는 곡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곡 있죠. 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 로드라는 곡이었죠. 남자들이 주로 이제 나이를 먹고 중후반이 되면은 의뢰껏 찾아서 가는 그 고향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힙합.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뭐 땅을 파고 살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가서 고향에서 땅을 파고 사는 것은 잔디를 위해서 풀 뽑다가 살다가 죽게 된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요즘은 캠핑카를 사서 캠핑카로 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면서 하는 캠핑족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갑자기 맞아요. 우리 비슷한 연배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신나서 캠핑카 사주시면 같이 가고 싶은 게 여인들의 로마, 그죠? 맞아요. 중년에. 아, 또 우리 그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 세 분은 또 어디서 오셨을까요? 창원이요. 오! 창원. 창도. 오, 진짜요? 창원. 청도. 네. 오. 옛날에 창원에 저도 대표님도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예동산과 부근에서 살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또 남편이 그쪽 근처에서 근무하셔가지고 네. 네, 거기서 한 몇 년 사시고 이렇게 또 반가운 분들도 만나네요. 오늘은 그냥 여행 삼아서 오신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노래를 또 해드려요? 좋아하실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건물이 한 100여 년 정도 됐다는 걸 아시죠? 예. 우리 태백산맥의 남도 여관이라는 걸로 다홉이 됩니다. 아시죠? 아마도 너무 잘 알고 오셨을 거예요. 현재는 그 문화재청에 속해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관장님이 저쪽에서 열심히 지금 찍고 계십니다. 레트로 감성을 좀 자아내야 되겠는데, 그럴까요? 우리 레트로 곡을 하기 전에 한 곡을 더 해드릴 텐데, 그러면은, 그쵸. 팸플릿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대표곡이 있어요. 어떤 곡이냐면은, 외로운 양측이라는 곡, 또는 고독한 양측,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곡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되냐면은, 전 세계에 80년대에 이 곡이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제임스 라스 악단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데 이거 모른 채 하시는 데죠? 폴모리 악단 그죠? 제임스 라스 악단하고 폴모리 악단이 두 개가 있는데 제임스 라스트 악단장님이 독일에 있는 루마니아에 있는 게오르 장피르 선생님이 연주를 하는 거 보고 뒤집어져요. 야, 이렇게 세상에 좋은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분을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외로운 양측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내가 만들 테니 내가 운영하는 제임스 라스트 악단에 와서 이 곡을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목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이 어마어마하게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그때가 바로 80년대 초반이에요. 80년대 초반에 이 악기가 비로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악기는 어느 나라 악기일까요? 야, 우리 선생님도 오늘 예수 많이 떠시네. 다 아시면서. 어느 나라 악기 같아요? 막 던져보세요, 그냥. 그렇죠. 아시면서 저렇게 예수 못 떠진다니까. 페루라는 악기인데 페루라는 나라의 원주민들이 불던 악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추픽추라는 문명을 적으셨죠. 산 정상에 고대 문명이 되어 있는 곳인데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마추픽추 문명이 발달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중심을 두고 거기 한 세 개 나라 정도가 있어요. 그 나라의 부족들이 불던 악기라고 합니다. 이 느낌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528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518 말고 528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외로운 양치기라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을 어느 순간에 쉬어야 될지 모르겠죠. 숨 쉬기 힘들죠?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한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다 이 곡을 들으니까 옆에 마이크를 듣고 있던 그 MC를 보시는 분이 어느 틈에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숨소리가 나갈까 봐서 민폐가 될까 봐서 너무 두렵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팸플릿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처음에 불렀던 엘콘도 파사라는 곡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불렀던 외로운 난치, 이 두 곡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528이라고 제가 금방 알려드렸죠. 528이라는 거 기억하셨죠? 네. 자, 우리 선생님 두 분은 순천에서 오셨고 우리 세 분은 창원에서 오셨고 우리 선생님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여수. 여수. 여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여수 MBC 방송입니다. 네. 네. 좋죠. 너무 좋았어요. 여수 MBC에서 버스킹 그 낭만 버스킹이라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 한 40분 40분 정도 촬영 분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수랜드? 뭐 요즘에 핫하다는 뭐 여수랜드 손바닥에 가서 이렇게 연주하고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가 어디죠? 그 이렇게 손바닥 크게 만들어 놓은 다낭? 다낭. 거기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런 곳이. 그렇죠. 아까 528.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남들이 모르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알면 참 좋겠다 싶어서요. 말씀드리면 528Hz, 432Hz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528과 432를 플러스해서 만들어 놓은 곡이 무슨 곡이냐면은 태교음악, 힐링음악, 수면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갖다 치유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무슨 뭐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뇌 안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염색체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걸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헤르츠대인데 이 소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기적의 소리라 그래가지고 528Hz에 해당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염색체라든가 DNA가 복원이 되는 그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서 치유 음악을 한다 그러게 되면 산에 같은 데 가면은 마지막에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복원이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528과 그리고 자연의 소리 있죠. 자연의 소리라는 건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리가 432Hz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528Hz대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냐.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 우리 순천에 오신 우리 저 사장님 목소리가 528Hz대를 왠지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와 자연의 소리가 합해지게 되면 치유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유음악의 두 가지 헤르츠대를 섞어서 만든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음역대를 갖고 있는 게 528Hz대는 바로 팸플릿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멈춰 쓰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오면. 그리고 432Hz대 있죠? 자연의 소리, 새소리. 저요. 바로 이렇게요.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바로 치유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펜타곤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를 운영을 해요. 연예 기획사를 운영을 하는데 12개의 악기군을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운동하는 곳에서 무대하고 관객 사이에 있고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다른 악기는 다 불면은 그냥 잘한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딱 서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 그래 놓고 두고 가잖아요. 그럼 그냥 자리에 앉아요.
그 정도로 마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왜 사람의 발목을 잡을까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528 헤르츠, 432 헤르츠 이 두 가지를 검색하면은 저희들이 간단히 요약한 내용들이 방대한 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몽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몽골 분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저쪽 위쪽 지방에. 근데 그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500여 명 정도가 연말 이쯤 되면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거기에서 음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갔는데 아무리 신나는 음악을 해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의 음악은 우리하고 취향이 다른가 보다. 어떤 걸 해줘야 되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Song of Jamaica라는 곡을 아프리카 음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분이 갑자기 레트로를 딱 버트만 앞에 나와서 춤을 추시니까 30명이 우르르 몰려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들의 음악 성향이 이런 쪽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쪽을 막 계속 밀고 나가서 한 30분간 즐겁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Song of Jamaica라는 곡, 그 나라 분들이 좋아했던 그 음악인데 여러분께서 다 아는 곡이에요. 이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겁게 한 해를 다 승리하고 즐겁게 지냈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우리 승찬 사장님 사모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여행 잘 되세요. 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소는 태백산맥의 남도여관이라는 곳이죠. 현재는 보성여관이라고 이렇게 붙어있고요. 벌교에서는 예전에 굉장히 번화를 했던 그 장소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층에는 이렇게 커피숍이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예전에 그 여관의 형태인 다다미 방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자, 오늘은 펜타곤이 여러분들과 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의 이맘때면은 시내 곳곳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또 막 들뜨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곳은 아직까지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지 캐럴송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신 벌교에서 캐럴송을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곡 정도 해드릴 텐데 먼저 들려드릴 곡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25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보통 이맘때쯤이면 온통 거리가 구세군들도 많이 나오고 캐럿송도 많이 울리고 그러는데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봉합을 하고 다니고 또 국가의 방역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저희들도 이렇게 관객들을 많이 상대하고 좋은 소리를 실질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지만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도 캐롤송을 준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을 갖고 있죠.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뭐 다른 뜻의 말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에 따라서 어떤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펠리스 나비다라고도 합니다. 역시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펠리스 나비다라는 곡을 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을 찾았어요. 보성의 벌교의 보성 여관이라는 곳을 찾았는데 이곳은 역사가 한 100여 년 정도가 됐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번화를 했던 그 당시에 만들어진 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보수를 해서 현재 관장님이 1층에는 커피숍, 2층에는 다다미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지금 운영 중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보성을 찾아서 이곳을 구경하고 또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레트로 감성을 느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템플룩 연주그룹 펜타곤, 조합우리 고원현 중생님이 이 자리에서 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차지 몇 끝 그러고.